저는 개인적으로 추석의 보름달이 좀 큰 것 같다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어쩌면 여러분도 추석의 보름달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사했습니다. 추석의 달이 진짜로 클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습니다. 달과 지구의 거리는 주기를 가지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반복합니다. 평균 거리는 약 38만 5천 킬로미터지만 제일 가까울 때는 35만 6,500 킬로미터에서 제일 멀 때는 40만 6,700 킬로미터까지 약 5만 킬로미터나 차이가 나더라고요. 여기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. 2014년 한 해 동안 달과 지구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추석 때 특별히 가까운 건 아닙니다. 그냥 달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반복할 뿐입니다. 만약 추석 때 역대 제일 큰 달이다 하면 약 35만 킬로미터쯤에 다가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달과 거리가 변하는 이유는 달의 궤도가 완전한 원이 아니라 약간 타원이기 때문입니다. 이게 달의 크기가 거리에 따라서 실제로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사진을 보시면 딱 느껴지실 겁니다. 반지름이 약 12.5%나 차이가 나는데 면적은 제곱의 비례하니까 1.16 곱하기 1.16은 1.266입니다. 넓이가 무려 27%나 차이가 난단 말이죠. 문득 달을 봤는데 커 보인다 생각이 들면 높은 확률로 큰 게 맞습니다. 달은 1년에 3.8cm씩 멀어지는 중입니다. 멀어지고 멀어지다 언젠가 조석고장이 될 때까지 멀어질 예정인데 그때가 500억 년 후라서 우린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달이 멀어진다는 말은 과거엔 더 가까웠다는 뜻이죠. 약 8천만 년 전에는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가 약 38만 3천 킬로미터로 지금보다 2천 킬로미터 더 가까웠다고 하네요. 그때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 33분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보다 하루가 30분쯤 짧다는 말입니다. 그렇다면 1년은 약 372일로 지금보다 일주일이 늘어나게 됩니다. 물론 1년의 총시간은 변하지 않단 걸 잊지 마세요. 365일 곱하기 24시간 나누기 23.55시간 하면은 371.97일이 나옵니다. 달이 가까웠던 과거, 지구의 자전속도가 더 빨랐던 이유는 달이 멀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. 먼저 생각해봅시다. 달이 왜 멀어질까요? 한 줄로 요약하면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훔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언젠가 지구의 자전속도와 달의 공전속도가 같아질 건데 그걸 조석고정이라고 부릅니다. 꽤 많은 위성들이 조석고정 상태로 모행성을 자전하고 있습니다. 모행성의 자전속도는 위성의 공전속도인 거죠. 우리 달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달은 더 멀어지지 않습니다. 다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때는 500억 년 후라서 너무 먼 미래 이야기죠. 태양계 수명보다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. 달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약 2만에서 3만 킬로미터 거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. 로슈한계 바깥이어야 하면서 물질들이 우주로 뻗어나가지 않고 지구주를 돌만한 거리를 계산한 것입니다. 지금이 약 38만 킬로미터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가깝죠? 상상도를 보니 정말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현재 달과 비교하면 더욱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현재 달의 시직경과 태양의 시직경이 일치하는 건 진짜 우연입니다. 탄생 초기엔 달이 훨씬 컸고 미래에는 달이 훨씬 작아질 예정이죠. 다만 정말 신기한 우연의 일치로 인류가 우주를 관측하는 이 시기에 달과 태양의 시직경이 일치하여 일식 또는 금환일식 같은 특별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. 추석에 달은 왜 크다고 느끼는지 궁금증이 생겨 검색해보다가 달과 지구의 거리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뭔가 아주 약간 샛길로 다녀왔지만 큰 문제는 없죠. 결국 추석에 달이 크다고 느낀 건 아무래도 추석하면 보름달이 유명하기 때문인가 봅니다. 다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. 늘 건강하십시오.